형을 하고 나머지 조건도 알아서 좀 또 치고 갔든가. 감사합니다. 친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막 완전 맛있다. 이거 조금 걸어요. 진짜 근데 요거는 완창 떠놓고 그냥 이건 그냥 막 먹어요. 우리 러닝맨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다 할머니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흐뭇해. 맛있다.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직접? 살짝 했어요. 바쁘게 막. 지금 얘네들도 다 혼자 살아가지고 이런 집밥 같은 스타일을 참 그리웠을 거예요. 정말 맛있다. 어때요? 이렇게 절친이 결혼하고 너무 예쁘고 아들도 낳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부러워요? 거짓말하지 마. 답답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되나? 결혼 후에는 이제 클럽 공연을 해도 여자분들이 유부남이니까 좀 조심하죠. 예, 저한테 다. 그 팬들이 다 저한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저한테 많이. 남자 한유미입니다. 남자 한유미. 왜? 해외 나가서 사랑에 빠집니다. 아. 19금으로 가볼까나? 마지막 키스는? 마지막 키스는? 일주일 안에 한 적이 있다. 원태 씨, 네? 부동산 금융업 하시는데 네. 본인은 집이 있으세요 혹시? 예. 네. 아 있으세요? 네. 와. 집은 있는데 부채가 얼마나 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35, 34. 빠른팔공이면 34. 34. 빠른팔공. 그만해. 받으시라고 해. 창희 씨는 집 있어요? 본인 집. 네. 아 있어요. 지현 씨는 집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하 씨가 네. 전화했을 때 네. 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빨래 돌리고 이제 영화 보고 있었어요. 네. 집에 있다고 네, 오늘 이제 공연이 청소 일을 가끔 하는데요. 예, 네, 뭐 이제 불이 약해. 건물에서 예, 네, 뭐 물탱크나 이제 뭐 공조 다크 이런 거 청소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 유지하면서 배우의 꿈을. 예. 네. 네. 대학로 있는 극단에 소속돼 있고요. 예, 네, 지금 연극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근데 아까 부동산 하시고. 지금은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뮤지컬하고 CEO세요, 그죠? 아니에요. CEO는 아닌가요? 네, 의리예요. 근데 그 팩 저는. 있잖아요, 팩. 네, 얼굴 네. 팩.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얹고 약간 주인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해서 아, 제품 그러니까 연구 단계부터 좀 네, 같이 다 해서 포장 같은 것도 저거 하고 그랬구나. 지금 7년째예요. 이번 9월 달 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꽉 찬 7년. 지난 7년 동안 총 매출이 3천억. 3천억. 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단일 품목 사상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그렇죠. 거예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단일 품목 중에서 뭐 사실 회사 3천억이고 저도 뭐 회사 띄워주고 그리고 또 나라에 바칠 거 바치고 드릴 거 드리고 이러면 남는 거 진짜 없어요. 생각도 못 해본 금액이긴 한데 그리고 열심히 관리하죠. 없는데? 생각도 못 해본 금액. 아니 나도 자세 봤어 지금 자세가 다 이렇게 됐어요. 아, 네. 그렇지 턱 올라가지. 비결 이기시면 안 돼요 저. 너무 고마워. 고객님 고맙습니다. 좀 몇 통 좀 저희 어머니도 쓰시고. 쓰고 어머니 쓰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 아 나 이거 쓰고 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요 전에 영부인 영부인이요? 예. 청와대? 예 깜짝이야 근데 너무 굉장히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초대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식사하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멀쩡하게 찍었는데 딱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서려는 그 찰나에 내 손을 쭉 잡으면서 아, 하영민 씨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 이렇게 청와대 여 직원들한테 뭐 때때 명절 선물처럼 한 팩씩 선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그래도 좀 강심장인데 바로 손을 잡고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요? 실화예요. 그래서 거기 또 모든 기자분들이 거의 카메라를 놓칠 뻔하고 제가 고객은 맞죠, 하유미 씨. 너는 이제 비서관들도 뭐 이렇게 하고. 저도 한몫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잊지 말고 저 누나 나온 데서 찍은 게 아니에요.
예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화이팅.